믿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떠오르는 차세대 연기돌 에이프릴의 비주얼 센터 이나은 씨입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나은입니다. 기계부부터 먼저 볼까요? 보여주세요. 궁금하시죠? 네! 수호천사 같다. 내가 주인공이고, 네가 악역이라. 미주 씨가 1라운드 때부터 얘기했던 A그룹의 주인공, 이분 맞습니까? 네, 너무 맞습니다. 어떻게 정확히 하셨죠, 이렇게? 네, 아, 왜냐면 노래도 많이 듣고 나은이 네. 연기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잘 딱 알겠더라고요. 아... 노래 선곡이 어떻게 된 건지 진짜 궁금해요. 아, 근데 아까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저희 엄마 애창곡으로 다 노래를 한 거거든요. 아, 이지혜 씨 노래를? 이지혜 선배님 노래도 제가 선곡한 거고 눈물도 제가 선곡한 거고. 아... 미쳤어요. 저 오늘 총 난리 났습니다. 아, 맹활약입니다, 지금. 아, 기구라 씨 이제 소유진 씨로 생각했다가 네네네 예. 아, 근데 좀 서운했어요. 왜요? 아, 저랑 옛날에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거든요. 한 1년을. 네네. 예. 아, 잘 알고 있죠. 1년이나 같이 했는데 제 네. 목소리를 못 알아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잊어요. 뭘 잊어요? 아, 노래하는 걸 처음 들어봐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노래하는 건 처음 들어보니까. 예, 예. 왜냐면 제가 그 본격 연애 한밤이라 거기서 뭐 노래를 뭐 제 친구 노래를 들을 만한 제가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예. 아, 근데 나은 씨가 김구라 씨에 대한 미담과 아, 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 고맙습니다. 예. 예, 기회를 달라고. 고향 또 인천 후배고 동인이보다 또 한 사월입니다. 예. 아, 아버지하고 또 제가 또 나이도 같죠, 아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정말. 아, 자식 같은 연예인입니다. 예. 와, 정말 뻔뻔하시네요. 속물, 속물. 아, 대단하시는데. 아, 이게 왜 속물이라고 하죠? 예. 아니, 그 누군지 모르셨잖아요. 아, 예, 몰랐는데. 예. 아, 그래서 저기 그 연기한다고 저희 프로그램을 떠났을 때 아, 정말 잘 되길 기원했는데. 네네. 어, 드라마가 너무 잘 돼서 너무 기분 좋죠. 와, 예. 김구라 씨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 제가 선배님이랑 같이 거의 1년 넘게 조금 넘게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자식처럼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리고 방송국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선배님하고 갔는데 너무 오랜만에 엄청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사주셨거든요. 사주셨죠? 그게 팩트네요. 아 그럼 뭐 언제든지 뭐 환영합니다. 아. 예 그래요. 아...